TV 사러리 낫다 시즌 4 35회 모든 연령 시청 화면의 설 작가 이진희 성우 한경화 하늘은 별밭 땅엔 달빛이 그득합니다. 달월자 밭전자 써가지고 김진선 60세 월전일 한글로 풀었으면 달밭이죠. 달밭 여기는 옛날부터 화전민들이 살던 마을이에요. 화전민촌이에요. 그래서 아침 일찍 달밤에 나가서 저녁 달 뜰 때까지 달밤에 밭을 일군다. 그래서 달밭꼴이라 하는 그 애완이 어린 또 어떤 내용도 있어요. 소백산 비로봉 아래 첩첩산중에서 나고 자란 어느 산골 소년은 늘 대처로 나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기어이 서울행을 택했지만 끝내는 돌아왔습니다. 내가 40대 때 벌써 알코올성 고혈압이 왔어. 그 피가 터지는데 뇌로 안 터지고 코로 터졌어요. 그게 이제 살룬명인가 그랬겠죠. 그걸 경험하고 나서 야, 이 서울은 내가 살 곳이 아니다. 서울 청년은 이제 산골 중년이 되어 다시 소백산의 초록을 만끽합니다. 이게 뭐 같아요? 이게 꽃다발이 아니고 이건 나물다발이에요. 나물다발. 나물다발. 그를 다시 살게 한 산. 내 삶을 마감하기 위해서 소백산의 마지막 여행을 왔다가 막 삶의 마지막 코너에 몰렸던 사람들이 용기를 갖고 다시 산 분들이 꽤 많아요. 산이 건네준 한마디. 괜찮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소백산 750고지엔 그의 고향 달밭골이 있습니다. 타이틀 영혼의 쉼터 달밭골. 백두대간 능선의 허리쯤 될까요? 경상도에서 가장 험준한 산악으로 꼽히는 소백산입니다. 내레이션 김기현. 빼곡한 나무들 따라 숲그늘이 깊습니다. 골짜기를 따라 맑은 계곡물이 흐른다. 소백산 전체를 휘감아 도는 12개의 소백산 자락길. 그중 첫 번째 자락마을에 오늘의 주인공 김진선 씨가 삽니다. 김진선 씨가 목재로 지은 식당에서 나온다. 아유, 벌써 5월달이네. 작은 쉼터 겸 민박을 운영하는 그는 매일 아침 어김없이 두 가지 일로 하루를 깨웁니다. 화이트보드에 날짜를 고쳐 쓰고 종을 울린다. 영혼을 깨우는 종이에요. 근데 소백산 자락길 자유의 종이라고 우리 이제 사람들이 자꾸만 영혼이 자꾸만 도망가려 그래요. 그래서 오직하면은 뭐 혼 빠진 놈 아니야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잠시 외출했던 영혼을 불러들이는 종. 예. 요 스토리가 딱 있죠, 그죠? 네. 마지막 구절에 한번 올려주세요. 당신의 영혼이 깨어날 것입니다. 라고. 의미 있는 종이에요. 오늘 사장님도 그럼 뭐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종을 치고 이제 들어갈 때 마지막 또 종을 치고 들어가고 그래요. 또 지나가는 이제 사람들도 이제 종을 한 번씩 울리고 가고 또 하나는 네, 우리가 왔습니다 하고 하는 신호예요. 종소리 울리면 주인장 달려 나옵니다. 웃기죠? 이 종 덕분에 그는 소백산 종직이라는 별명도 얻었답니다. 고사리밭에 갔다 올게. 고사리밭에 간다. 아내는 민박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그는 고사리 끊으러 갑니다.
유년 시절 산타람쥐처럼 뛰어다니던 그의 놀이터였던 곳이죠. 여기 이제 자락길이라고 소백산 자락길이라는 길이에요. 자락길. 자락길이 이제 12자락까지 있는데 요 코스는 1자락, 일명 황금자락이라고 그래요. 12자락 중에서 제일 걷기 좋고 경치가 좋다고 그래갖고 아주 걷기 좋아요. 누가 고향 아니랄까 봐 자락길 자랑이 늘어집니다. 요 고라니 우는 소리 봐. 고사리 새순이 파릇하게 돋아나 있다. 이제 밟을 때 아주 조심조심 밟아야 돼. 고사리 밭에서는 발을 한 발 한 발 뛸 때 막 신중해야 돼. 아니요, 아니요. 이게 저 자연적으로 났는데 이게 자연산이에요. 이렇게 여기 똑똑 부러져야 돼. 그래야지 고사리가 부드러워요. 한눈에 봐도 연한 봄고사리. 도시는 여름이 코앞인데 깊은 산중엔 아직 봄이 한창입니다. 나무며 풀이며 제각기 뻗어나와 봄볕 만끽합니다. 다 잘라줘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김진선 씨가 가위로 잡목을 잘라 정리한다. 산에 오면은 내 세상 같잖아요. 이거 내가 그래 거짓말을 많이 치는데 여기 전부 내 땅이다 그래, 내 산이다 그래. 여기 소백산 하나 마음에 드는 거 찍으세요. 내가 드릴게요. 근데 소백산은 근데 진짜 그 미운 구석이 하나도 없어.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근데 전부 다 소중해. 그 아름다움을 다 내포하고 있더라고. 연초록 풀잎 하나, 키 큰 나무 하나. 오늘은 올챙이 가족들까지 전부 그의 것입니다. 아이고, 이뻐라. 김진선 씨가 올챙이가 모여든 웅덩이에 손을 담그고 있다.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그득한 아침입니다. 화창한 하늘에서 햇살이 쏟아져 내린다. 오후가 되자 등산객들이 하나 둘 마을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아침 일찍 재촉한 발걸음이 슬며슬며 무거워지고 배꼽 시계가 요란해질 즈음 등산객들은 여기 와서 어김없이 종을 칩니다. 그 바람에 주방이 바빠졌습니다. 전을 부치는 양일순 씨, 54세, 귀산 15년 차. 시나물, 뭐 곤드레, 참나물, 금어놀이, 모시대, 곰치 다 쓰시는 거예요. 모듬자, 나물 모듬자. 소백산 대표 봄나물들이 한데 어우러진 나물 모듬전. 제철 음식이자 이때가 아니면 영 놓쳐버릴 한철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단골들은 오로지 이 한 접시를 위해 소백산을 찾기도 한다네요. 중년 남녀가 나물전에 막걸리를 나눠 마신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맛입니다. 또 다른 손님도 나물전을 먹는다. 김진선 씨가 테이블을 치우고 있다. 손님들이 이게 오래 머물진 않으세요? 여기는 이제 하산하는 사람들을 얼른 먹고 한잔하고 목만 축이고 또 빠지고 또 다른 손님 와서 목 축이고 하고 그래요.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아요. 예. 간단히 한잔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막? 예. 그래서 주막이에요, 주막. 김진선 씨의 주막을 찾는 손님들은 두 부류입니다. 하산길에 잠시 들르거나 아니면 이 손님들처럼 등산도 하지 않고 아예 눌러 앉거나.
김지선 사장님 한잔 드릴까요? 술 맛이 난다. 이럴 땐 못 이기는 척 목을 축이는 것이 주막의 철칙이겠죠. 저는 오늘 불과 한 10분 전에 왔는데 아직까지 뭐 주변을 거닐어 보지도 않았고 어쨌든 놔보니까 이 기분이 정화되는 느낌 너무 좋아요. 봄의 향기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여기 두 분은 소주 먹어서 이런 거는 본래 막걸리 한잔 해야 또 구수한 맛이 나는데 아니, 전 사실 전이 좀 구수해요. 구수한 맛도 있고 뭐 신선한 맛도 있고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19년 주막을 운영해온 부부. 자연스럽게 정해진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어머님은 요리 담당. 나는 설거지를 담당. 여기서 재료가 없으면은 아이고 이번 주에는요 나물전이 안 돼요. 보통은 막 좀 저기 장사 욕심에 어디서 막 시중에서 사다가 막 하고 그런다고. 절대 그러지 말자. 또 벌면 얼마나 번다고 양심까지 팔면서. 애쓰지 않고 그저 순리대로 그렇게 흘러온 19년입니다. 이 종이 역사가 있는 종이에요. 이게 왜 역사가 있냐 그러면은 1968년도에 2월 26일이라고 적혀 있죠, 그죠? 68년도에 영주 철도국에서 이 마을에다가 비상용 종으로 기증했던 종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 마을에 예를 들어서 뭐 산불이 난다거나 반상회를 해야 되는데 동네 주민들을 모을 때 이 종을 울리면은 동네 분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그 종이 이제 용도가 이제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자유의 종으로 재탄생한 거죠. 53년 마을의 역사가 담긴 종. 낡은 세월의 흔적 위로 이제는 매일 새로운 이야기들이 쌓이며 소백산 자락길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차마 이 종소리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깨어날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아버님은 민박을 못하겠어요. 어떻게 사람 집에 사람이 와 사는데 왜 도움을 받냐. 뭐 하루 정도는 좀 먹어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돈을 받냐. 막 그랬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몰래 숙박료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하다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손을 들었죠. 그래서 옛날에는 시골 민박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시골 민박을 하다가 내가 20년 전에 서울 생활 다 정리하고 내려와서 우리 상호를 바꿨어요. 과거 김진선 씨의 사진. 소백산 비로봉 아래 첩첩산 중에서 나고 자란 산골 소년은 대처로 나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기어이 서울행을 택했지만 25년 후 끝내는 돌아왔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직장생활을 영업을 했어요. 영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영업은 뭐 뻔하잖아요. 맨날 뭐 한잔하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상하더라고요. 내가 왜 서울에서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생활하고 있지? 가만 생각하니까 소백산에 우리 집도 있고 또 땅도 있고 그래서 야 아니 그러지 말고 아예 소백산 들어가면 살아보자. 나의 고향, 아버지 어머니가 사시던 곳.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달빛을 볼 수 있는 소백산 탈밭골.
그렇게 20년 전 다시 소백산에 안긴 후 만신창이 같던 몸이 거짓말처럼 다 나았다고 합니다. 김진선 씨가 쓴 북글씨. 한석호 늘 끊임없이 사랑하자. 사랑이 답이다. 자. 사랑이면 다 된다. 잠시나마 마음을 내려놓고 여유롭게 좀 평화롭게 좀 쉬었다 가면서 책도 한 줄 읽고 가고 그래서 쉬었다 가는 공간 여기 와서 뭐 크게 몇 시간 만에 뭐 큰 걸 얻어갈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마음에 이제 위안을 얻고 안정을 이제 찾고 여기서 왜 저기 글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 글을 보고 벽에 걸린 글귀들 자살하러 왔다가 이제 살아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글 하나하나가 얼마나 무섭고 귀한 건지 저는 실감을 해요. 소백산은 사람을 살리는 산이다. 옛 말이 하나 틀린 게 없었노라는 김진선 씨. 소백산에 안겨 삶의 활력을 되찾은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그 기운을 나누고 있습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어느 계절 하나 넘치거나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 순리에 기대어 삶을 간추리니 삶이 보였습니다. 때되면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지난 세월 그가 거스르지 않았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마을 사람들이 귀히 여기는 작은 제당을 관리하는 일인데요. 김진선 씨가 살신각의 문을 열어두고 그 앞을 비치려 한다. 여기는 소백산 산신령님을 모시는 산신당이에요. 그 산신당인데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소백산 산신령님이 우리 달바꼬를 지켜준다고 이렇게 믿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 어려운 재난도 없고 가뭄도 없고 하여튼 뭐 여기가 이제 안전한 곳으로 평화로운 곳으로 이거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건 우리 산신령님 덕분이다 그렇게 이제 믿으면서 1년에 두 번 이렇게 정성껏 이제 제를 올려요. 네. 달밭꽃 마을 곳곳엔 오래된 삶의 흔적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낡은 흙집. 이게 이 집이 또 전형적인 비틀집이에요. 옛날에는 이 마을에 전부 다 이런 기택집만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마을이라 그러면은 그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부락을 형성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집들이 안 보이잖아, 그죠? 다 숨어 있어. 그래서 산촌 마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가. 그 옛날 척박했던 화전민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달밭골. 이제는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때묻지 않은 자연은 그대로입니다. 반일 중인 주민. 아이고 열심히 하시네. 예? 이거 뭐 심는 거요? 예, 생강? 야 원래 뭐 또 생강 안 사도 되겠네요. 아, 밭 좋네. 하도 바빠 고양이 손도 빌린다는 농번기. 굳이 요청하지 않아도 여기저기 참견하며 품앗이하는 재미를 김진선 씨는 참 좋아합니다. 쇠스랑으로 밭을 간다. 아 우리 이장님이세요. 이장님 상가동 이장님. 아주 우리 이장님 대농이세요. 대농. 뭐 사과 나오면 그 과수원이면 과수원 또 자두밭도 자두농장도 크게 있어요. 그 사과 나무 농장도 크게 있고
여기 또 이거 거기다가 또 뭐 여기가 또 생강 농장까지 하시겠대. 나는 이런 거 못해. 아우. 두 사람은 평상시 막걸리 동무라는데요. 오늘은 파트렁 동무가 되었습니다. 송요명 이장. 힘들게 고와요. 남인들 해꾸지 안 하고 본인이 막 해줘. 하지. 그것이 소가리가 많죠. 이게 어찌됐든 이렇게 동네 돌아다니시면서 여기 저기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예. 이게 뭐 이렇게 일이 있나 없나 예. 찾아다니고. 예. 그럼 많이 그래요. 예. 마음 씁쓰니까 많이 타죠. 예. 25년 서울 생활을 하면서 김진선 씨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냉혹한 경쟁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은 정반대가 됐습니다. 어디 가세요? 저 우리 저기 이 동네 주민이 곰치를 이제 뜯어놨는데 곰치 또 주문을 받아가지고 그거 찾으러 근데 그거 찾아다가 택배를 보내야 돼요. 아 선생님 거 아니고? 예. 이 동네에서 나는 것들은 다 내가 다 팔아줘요. 아, 나는 아니고. 하여튼 많이 팔아줘요. 다 내 것 같이 내 우리 저 이웃이니까 이웃 사촌이라 그랬잖아. 다 우리 것처럼 생각하고. 집주인이 없어도 알아서 척척입니다. 게다가 제작진에게 이웃집 나물 홍보까지 하시는데요. 아주 이런 게 최고 상품이에요. 이렇게 크지도 않고 딱 손바닥만한 게. 네? 이런 손바닥만 한 게 최고 좋은 거예요. 예,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바로 소백산이 키워낸 최상품 곰취나물이란 거죠. 김진선 씨가 나물 포대를 나른다. 이웃집 나물 수거가 끝나고 그제서야 김진선 씨는 아내와 함께 부부의 나물밭으로 향합니다. 야, 이제 고다리 막으러 오네. 고다리 막 밀고 올라와. 해발 750m. 하늘과 가까운 곳에서 산바람 견디며 자라난 소백산 나물들. 또 한 포기씩 열에 심으면 또 몇 년 있으면 그 뿌리에서 새끼를 차고 이렇게 여러 개가 또 되는 거예요. 요거는 요거 도종한 지가 한 7년 됐어요. 7년. 예. 거의 뭐 그냥 자연하고 크게 냅두는 거네요. 알아서 지들이. 산마늘에 곰취나물, 참나물까지 금세 손이 그득합니다. 택배로도 보내줘야죠. 우리 손님들 오면 이거 나물전도 만들어야지. 예? 그러니까 재배를 관리를 잘 해야 돼. 이게 또 너무 크면은 또 질겨져요. 이제는 꽃 향기보다 나물 향기가 더 좋다는 김진선 씨. 이게 뭐 같아요? 이게 꽃다발이 아니고 이건 나물다발이에요. 나물다발. 나물다발. 네? 이거 다른 데 보면 시내 같은 경우에는 막 이게 재배를 못해요. 미세먼지가 이거 앉아가지고 그러면 철저하게 잘 씻어갖고 먹어야 돼.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설렁설렁 씻으면 돼. 설렁설렁. 20년 전 서울 생활을 접고 다시 귀향을 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나물 박사가 될 줄은 몰랐다는 김진선 씨. 이젠 눈도장 한 번이면 나물 이름 술술 나옵니다. 야, 이건 소백산 나물이네. 나물. 소백산 나물. 소백산 참나물. 아. 부부가 주방 바닥에 나물을 가득 펼쳐놓는다. 처음에는 아 시골도 한 오랜만에 내려오니까. 고향에 내려왔는데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아주 환경이 열악했어요. 이런 도로도 없었어요. 걸어 다녔어요.
차가 못 다녔으니까. 그래서 여기 차가, 여기 이제 도로가 생긴 지 벌써 한 불과 한 10여 년밖에 안 돼요. 우리 친구들도 가끔씩 한번 놀러 오면은 굉장히 부러워요. 야, 넌 좋겠다. 우리의 로망인데 너는 벌써 아마 그런 생활을 하고 있네. 그는 처음 귀향을 하고 후회했다 말합니다. 왜 좀 더 빨리 내려오지 못했을까? 이렇게 좋은 것을 하고 말이죠. 별들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빠르게 흘러간다. 비 내리는 아침. 소백산 황소바람이 지난 밤 큰일을 쳤습니다. 여기 밑에가 바로 등산로예요. 등산로라서 지금 뭐 데크 놓기도 힘들고 지금 상태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서 무엇 때문에 심통이 났는지 김진선 씨 주막에 있던 파라솔을 멀리 날려버렸습니다. 이웃 친구와 함께 파라솔 구출 작전에 나섰습니다. 김진선 씨가 나뭇가지에 걸린 파라솔을 내리기 위해 사다리에 오른다. 김진선 씨가 장대로 파라솔을 건드려 떨어뜨리는데 다른 나뭇가지에 또 걸린다. 방법을 알고 좀 해라 좀. 아유 이게 왜 이리 아니에요. 야, 이 나라가 멀쩡하죠. 그럼 밑에 어깨 안 묶었다는 거야. 다행히 망가진 구석은 없어 보입니다. 집이 빠지고 그게 날아가는 게 이상하잖아. 빨리 비와, 빨리 새끼 비와, 비와, 보자. 비와, 비와. 자, 써요. 써야 되죠. 아이고, 비 맞지 말고. 이웃이 대형 파라솔을 세워 들고 있다. 또 이러니까 옛날에 그 우리 대왕 철도 비슷하네. 임금님 모시고 갈 때 같이 온 거잖아. 그래. 옛날에. 비켜라. 아명호사 철도에 가는 것도 임금은 뒷짐 다 짓고 가고. 야, 그래. 참 인생 철수했다. 야. 철이 무거워 보이는 것이 어찌 바람을 탔을까? 역시 산골 생활은 함부로 예측 불가입니다. 이웃이 야외 테이블에 파라솔을 끼워놓는다. 완료! 아, 근데 어떻게 진짜 저까지 날랐을 거야, 이게? 아, 안 다친 게 다행이네, 진짜. 겨울이 바람이니까, 저리 가. 와. 오랜만에 멀리 외지에서 친구가 왔습니다. 양손 무겁게 통 큰 선물을 가져왔다는데요. 김진선 씨가 친구와 가족 소파를 밀어 옮긴다. 잠깐만 잘 맞춰봐봐. 아, 닦아야 되겠다. 응. 근데 잘 술 담가가지고 잘 놔둬. 우리 친구 또 이거 조금. 응, 우리 저 여기 우리 그 살림. 할림 그 제공하는 그 스폰서야, 스폰서. 스폰서요? 응? 전자레인지, 세탁기, 그다음에 우리 방에 있는 TV, 응? 소파 두 개. 이게 지금 세 번째야. 애지중지 소파에 쌓인 세월의 흔적을 어루만지는 중입니다. 걸레로 소파를 닦아낸다. 내가 또 내가 필요 없는 것도 우리 이웃도 나눠주고 그러면 되는 거지만 오빠 멀쩡하잖아요. 명품이잖아요, 명품. 여기 오면 명품이 되는 거예요. 달바골 명품 마을에 오면 뭐든지 명품이 되는 거야. 네? 물건도 명품, 사람도 명품, 다 명품이 되는 거야. 산에 살면서 될 수 있으면 자연을 상하게 하는 일은 줄이고 싶다는 김진선 씨. 오래도록 아껴 쓰고 다시 쓰는 일이 몸에 뱄습니다. 친구가 주워온 폐목재도 반갑습니다. 여기는 요거 하나면은 새 집 한 세 개는 만든대.
김진선 씨가 폐목재를 트럭에서 내려 한쪽에 쌓아둔다. 비가 다시 추적추적 내린다. 또 노가다값 한 잔을 또 줘야지. 김진선 씨가 식당으로 들어간다. 나물밭에서 훑어온 갖가지 나물들에 뜨끈한 오리백숙까지 더해져 푸짐한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나는 이 울 때가 국물 많이 먹어. 여기 막 맛있는 거 해놓으셨네. 응. 오랜만에 왔잖아. 아, 한 1년 됐나? 이건 너무 좋아. 일찌감치 귀향을 해 정착한 김진선 씨는 친구들 사이에서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귀촌 선배로서 가끔은 큰 소리를 치기도 하죠. 시골에 와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빨리. 저 봉화나 영양 쪽에 그쪽에 가서 영양은 내가 볼 때는 깊은 산속에 들어가 있다. 너무 깊어. 아이고, 그런데 소나무 좋은 데서 나 죽으면 그 무덥 불라고. 영양도 참 물 좋고 좋은데. 저마다 삶의 속도가 다르기에 늦었다고 혹은 너무 빠르지 않느냐고 말하기 어렵다는 걸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저 가장 알맞은 때가 찾아올 거란 사실을 그 역시 소백산에서 배웠습니다. 김진선 씨가 자른 목재를 나른다. 이게 봄이라서 봄에는 새집을 좀 줘야 돼요. 새들이 이제 뭐 여기가 사람 집을 가장 안전하게 생각하나 봐. 그래서 여기 와서 집을 많이 줘요. 친구가 선물해 준 피해 목재로 새들에게 다시 선물을 만들어줍니다. 매년 봄마다 그가 빼먹지 않는 일 중 하나입니다. 새들한테는 단독주택. 예, 단독주택. 차양막 천장에 달아둔 새집. 새들이 와서 해놓으면 한 두 배는 까고 가요. 한 배가 와서 까고 가면 집을 비워주면 또 다른 새가 와서 또 까고 그래요. 그러면 한 번 왔던 새들은 매년 와요. 매년 잊지 않고 집을 선물해주는 그에게 어쩌면 새들도 돌아오겠단 무언의 약속을 지키는 말일까요? 그는 주막을 작은 믿음의 공간으로 키워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없을 때도 아무나 들어와서 커피 한 잔 다 드시고 막걸리 한 잔 드시고, 그러니까 우린 오픈 공간. 그러니까 주인이 따로 없어요. 여 우리 집에 들어오는 순간 그분이 주인이에요. 예. 그래서 그게 진정한 이제 나눔 문화가 아니겠는가. 예. 앞으로는 경쟁도 경쟁이지만 이제는 어떤 나누면서 함께 더불어 가는 세상을 만드는데 나부터라도 이거 이제 생활화를 해야겠죠. 김진선 씨가 공터에 앉아 산을 둘러본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소백산 봉우리 앞에 앉았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당한 능선. 여기 앉았으면 세월 가는 걸 몰라요. 1년이 진짜 번개처럼 지나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부터 와. 우리 집사람은 여기를 별바라기 언덕이래. 별바라기 언덕. 그러니까 어둠이 짙을수록 별은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둠이 내릴 때까지 그 별 뜨는 걸 관찰해봐요. 기가 막혀요.
근데 내가 별을, 별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별을 세다 60년 동안 세다가 다 못 샜다 그래. 별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밤에도 그는 별을 보며 생각에 잠길 테죠. 나는 후회는 요만큼도 안 해요. 나 아마 지금 서울에 계속 살았으면 난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아마 없었어. 진짜요. 그나마 이제 여기 내려와서 지금 60까지 살고 있지. 아니면 아마 50도 못 살고 죽었을 거야. 그에게 소백산은 그 어떤 병원보다, 그 어떤 명의보다 더 영험한 치료의 공간이었습니다. 몸이 아닌 영혼을 일깨워 다시 살게 해준 힘. 낮고 깊은 자연의 위로가 거기 있습니다. 두려워 마라, 별것 아니다. 여기 딱 어울리는 것 같다. 괜찮아. 유튜브에 귀농다큐를 검색하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문의 044-204-8000.